안녕하세요, 빌라라입니다. 오늘은 빨간 장미 한 송이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는 바오홍 아티스트 중목 300g을 사용했고요. 가장 밝은 레드 컬러로는 홀베인의 피롤레드 컬러를 사용했어요. 슈밍케이 퍼머넌트 카미는 제가 가장 메인으로 많이 사용한 색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진해질수록 윈즈앤 뉴튼의 알리자린 크림슨 색을 사용했고요. 더 진해지는 구간에는 다니엘 스미스의 보르도 색을 사용했어요.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두운 명암으로 들어갈수록 홀베인의 퍼머넌트 바이올렛 색을 조금씩 섞어서 사용했고요. 아주 진한 부분에는 역시나 홀베인의 페이니스 그레이 색을 섞어주었습니다. 사용한 붓은 콜린스키 브러쉬와 오페라 꽃붓, 그리고 컬러 부스터 이 세 가지를 사용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챕터입니다.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사용해서 중심부부터 색칠을 해줄 거예요. 웨톤 드라이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맨 종이 위에 바로 물과 물감을 섞어서 올리는 게 웨톤 드라이 기법이에요. 저는 이번에 중심부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심부에 밝은 색, 중간톤, 그리고 어두운 톤을 그라데이션이 되게 이어서 칠해주었습니다. 이때는 일부러 콜린스키 붓을 사용했는데요. 이 콜린스키 붓의 특징은 붓끝이 굉장히 뾰족하면서도 물 머금이 많아서 이렇게 좁은 영역에 색칠을 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제 손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죠? 바로 측면으로 촬영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장미를 보시면 윗면과 옆면이 있어요. 여기서 윗면은 약간 두께감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두 개의 면을 쪼개서 색칠을 해주시는 게 장미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면은 조금 밝게 하시고, 그리고 옆면은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윗면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주었어요. 빨리 말려야 되는 부분은 저처럼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웨톤 웨트 기법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웨톤 드라이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신 될 수 있으면 천연모 붓으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물을 예상보다 조금 많이 사용해서 해주시면 얼룩덜룩이가 되지 않고 깔끔하게 색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면을 칠할 때도 보시면 조금 더 진한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을 그리실 때도 관찰을 잘 하시면서 점점 밝아지는 부분은 어딘지, 그리고 살짝 접히는 부분은 어딘지 이렇게 관찰 잘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림은 관찰이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리실 때면 반드시 관찰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부에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다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잎사귀가 넓어질수록 웨톤 웨트 기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색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웨톤 웨트가 왜 더 여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칠이 마르지 않는 동안에는 이어서 칠하기, 즉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물칠을 한번 하고 색을 올리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라데이션이 그 어떤 기법보다도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하실 때는 아시죠? 300g 이상의 수채화 전용지에다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이, 조금 더 저렴하거나 얇거나 수채화 전용지가 아닌 종이에다가 하시면 웨톤 웨트 기법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채화 전용지 중에서도 추천을 꼭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르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저는 왜 바오옹 종이를 쓰느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무릎술을 잘하는 종이는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색이 제가 지금 쓰는 바오옹 종이나 다른 뭐 파브리아노의 아티스티코 종이보다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웨톤네트 기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물 스며듦을 살짝 포기하고 이제 발색으로 간 거죠. 제가 써본 종이로는 가성비 발색이 좋은 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오옹 종이랑 아마 아티스티코, 파브리아노의 아티스티코 종이가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이도 굉장히 발색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써보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렸던 밝은 컬러의 분홍색 장미는 제가 초벌칠 명암과 보색 부분을 초벌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올려주었는데요. 이번 장미는 색감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진하게 지금 칠을 한번 해주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웨톤 웨트 기법으로 덧칠을 한 번씩 더 해주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만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웨톤 웨트 기법으로 나머지 꽃잎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웨톤 웨트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톤 드라이 기법으로 바로 진행을 하다 보면 넓은 면적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칠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꽃붓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칠을 할 때도 이 꽃붓이 이렇게 조금 넓은 영역 색칠하기에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인조물이기 때문에 붓끝이 뾰족해서 코너 쪽에 물을 칠하는데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사진을 보면서 색을 칠하고 있어요. 대부분 꽃을 보면 중심 부분이 꽃잎이 밝고 좌우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으로 갈수록 또 어둡고 이러한 꽃의 특징을 일단 관찰을 해서 인지를 해놓고 칠하는 거랑 그냥 칠하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하고 제가 뭐 이런 튜토리얼 만들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하거나 적은 수의 색을 사용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개수의 색을 조금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색감이 다양하고 또 명암이 다양해야지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맛도 뭐 단맛이 있으면서도 짠맛도 약간 있고 또 아삭아삭 씹히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맛과 텍스처 이런 것 때문에 더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그림을 볼 때도 명암의 대비도 다양하게 있어야겠지만 색의 변화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컬러 설명할 때 다니엘 스미스의 보르도 컬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색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를 시켜서 색을 칠해보았어요. 그러면 저는 초보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면은 색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색을 빼야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다운색에 가까운 밝은 색은 꼭 넣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쉬밍케의 퍼머넌트 카민 그 색까지는 넣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윈저 앤 뉴튼의 알리자린 크림슨을 넣거나 아니면 다니엘 스미스의 보르도 이 두 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넣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보라색과 페이니스 그레이 색이 남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색을 다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페이니스 그레이 색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밝은 색들을 사용해서 진한 색을 만드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가장 진한 페이니스 그레이 색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부분을 그냥 보라색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진한 장미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가벼운 느낌이 든달까요? 우리가 파스텔톤은 느낌이 가볍고 그리고 진한 색은 느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림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명암을 구현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페니스 그레이 색깔 같이 어두운 색은 꼭 하나 추가를 해서 항상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그리고 웨톤 웨트 기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천연모브, 콜린스키 붓도 사용하지만 꽃붓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붓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붓이 있으면 좋긴 한데 초보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인조모가 핸들링이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콜린스키 붓을 새롭게 입고하게 돼서 써봤는데 아 진짜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콜린스키 붓이 붓 만드는 털 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붓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보테니컬 작가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콜린스키 붓으로 붓끝을 뾰족하게 해서 조금 묘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중목이란 종이가 약간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또 그래서 보테니컬 작가들이 세목을 이용해서 콜린스키 붓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꽃그림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거는 아니고 약간 풀어주는 느낌도 있으면서 또 디테일한 느낌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조금 더 보테니컬에서는 자유로운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질감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초벌칠을 한번 해준 다음에 한번 더 웨트온 웨트 기법을 사용해서 덧칠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장미 그림의 밀도가 훨씬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물칠을 할 때 잘 닦여나가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천연모 붓을 사용해서 물칠을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콜린스키 붓을 사용해서 물칠을 하고 그 위에 색을 올려줬는데 진짜 위에 색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물칠이 됐어요. 그래서 천연모랑 인조모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비해놓고 그림 그리시면 진짜 편하실 거예요. 아직 그려보지 않은 꽃이 더 많고 그려보고 싶은 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제가 그림 상점을 운영 중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적이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다른 꽃들도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여러분은 다음에 또 어떤 꽃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새 난초를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 우아하게 뻗은 긴 꽃대와 그리고 예쁜 꽃. 그게 정말 우아해 보인달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꽃 중에 꽃, 빨간 장미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 싶은 튜토리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